안녕하세요. 그림 이야기예요. 오늘도 유화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. 꿀과 빵을 그려볼게요. 환상의 조합이죠. 제가 빵도 좋아하고 단 거를 좋아해서 살을 못 빼요. 이제 곧 여름인데 좀 빼야 될 것 같아요. 구독자님들도 각자 여름맞이 준비하고 계신가요?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.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예전 화실할 때도 그렇고 회원분들이나 아이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쉽지? 라고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쉽지 않으니까요. 예전에 밥노스 또는 밥아저씨 다들 아시죠? 어때요? 참 쉽죠? 라는 명언으로 유명하죠. 그때 밥노스풍의 그림 가르쳐주는 학원도 생겨났었어요. 어렵게만 느끼는 풍경화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밥노스 화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. 개인차는 있겠지만 노력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죠. 어떤 종목이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취미 정도로 즐길 수 있는 정도로만 하려고 해도 과정에 고비는 다 있는 것 같아요. 미술 전공했다고 해서 모든 그림과 모든 재료를 다 다룰 줄 아는 건 아니에요. 디자인 전공은 유화를 접하지 않아 유화를 그리려면 처음엔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재료의 성질을 알고 몇번 그려보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겠죠.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그림 이야기는 쉽게 그리는 것 같은데 따라해보니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에 관심 있으시면 조금씩 재미를 느끼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 개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하나씩 완성해서 집에 걸어두면 그럴듯한 성취감을 맛보여주며 회원이 빠지지 않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림 그리면서 힘든 거, 행복한 거 같이 나누며 그림 그리는 공간을 마음 나누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었어요. 좋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같이 그림 그리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. 대전에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서 일을 벌리진 않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. 구독자님들도 꿈꾸시는 일에 조금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 요즘 날이 너무 좋죠. 오늘도 행복하세요.